불을 비린내 없이 깨끗이 세척하고 싶으시다면 물을 갈아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오늘은 제철굴 세척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만큼 영양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제철굴. 11월에서 3월이 제철이며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더 맛있어지죠. 굴은 가공법에 따라 생굴, 하프셀, 갓굴 등 명칭이 달라져요. 껍데기가 통째로 붙어있는 갓굴, 한쪽 껍데기만 떼어낸 것은 하프셀, 속살만 발라진 것은 생굴이라고 불리고 있죠. 엄청 크고 통통한 삼배채굴은 갓굴의 종류인가요? 맞아요. 하지만 일반 갓굴을 3배수의 염색체로 변형시켜 산란을 하지 않는 대신 굴 속 영양과 생육 발달의 에너지를 쏟아 크기와 식감이 훨씬 뛰어나죠. 일반적인 굴 양식과 다르게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는 프리미엄 굴이랍니다. 굴은 온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최대한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좋아요. 또한 너무 오랫동안 꼼꼼히 씻으면 굴 특유의 향과 맛이 빠질 수 있답니다. 굴은 껍데기의 유무에 따라 세척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생굴! 먼저 흐르는 물에 굴을 살짝 씻어 채반에 받쳐주세요. 믹서기에 물과 물을 넣고 갈아줍니다. 생굴에 갈아준 물을 넣고 뒤섞어준 후 5분만 기다려줘요. 무즙이 굴 속에 불순물을 흡착해준대요. 건져내어 찬물에 두세 번 헹궈주시면 뽀얀 굴이 될 거예요. 하프셀! 하프셀은 껍데기 조각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 표면만 세척하시면 안 됩니다. 무즙을 담은 볼에 하프셀을 담고 불에 속살을 살짝 들어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5분 후 꺼내어 속살 안까지 흐르는 물로 헹궈주세요. 갓굴! 껍데기 채로 물에 담가 살살 흔들어 세척해주세요. 그 다음 30분 정도 무즙에 담가주세요. 어느 정도 짠기가 빠져나가며 불순물을 흡착시켜 더 맛있어져요. 흐르는 물에 두세 번 헹궈내주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드실 경우에는 손질하는 과정이 위험할 수 있어 통째로 쪄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껍데기 쉽게 까는 법? 껍데기를 깔 때는 꼭 장갑을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넓은 쪽의 가장자리를 가위로 잘라주세요. 칼을 집어넣고 살살 긁으며 관자를 절단해줍니다. 관자가 잘리면 입을 쉽게 벌린다고요? 입을 열고 나면 남아있는 살도 숟가락으로 긁어내세요. 굴을 횟감으로 드시려면 당일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당일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척하지 않은 채로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해주세요. 또한 미생물의 번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장기 보관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냉동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세척 후 알맹이만 분리하여 지퍼백 또는 밀폐용기에 소금물과 함께 넣어 보관해주세요. 드실 때에는 꼭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즙으로 굴 세척하니까 불순물이 진짜 많이 나오던데 맛이나 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양한 굴 세척법을 검색하던 중 50년 일본 장인이 사용하는 굴 세척법을 찾게 되어 실험해본 결과 무즙을 사용한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무즙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항균 작용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굴의 비린맛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굴 본연의 맛과 향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무에 굴 사이사이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와 엉겨붙게 되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무가 없으면 굴 어떻게 씻는 게 좋아요? 만약에 무가 없거나 귀찮으시다면 흐르는 물에 세척해 주시거나 소금물로 살살 흔들어서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 백년밥상에서도 산지직송 제철굴을 판매하고 있으니 더보기란 속에 링크 참고 부탁드려요. 캡처 필수! 물 깨끗하게 세척하는 법!